마주쳐. 자, 손 봐. 야, 야, 야. 미치겠다. 너 맞아? 대다. 내가 자식이 여신수지단 있는데 나를 버리더라고. 우리 아들이 나를 버렸더라도 들치지 말아주세요. 이 할머니 어떡하면 좋아. 이 금부적은 엄청난 에너지를 응집시켰기 때문에 그 터에 음기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음을 양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 마방진을 아까 내렸던 동서사방으로 진을 펼칠 때 쓰는 장비입니다. 말뚝을 박아서 터의 기운을 역행시키는 거죠. 일종의 정화작업이죠. 은행이 고개라는 것만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날 이후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특진처럼 이런 것도 막 일어나고 온몸이 다 간지러운 거예요. 먹기도 많이 먹고 엄청 먹었고요. 지기는 확실하게 받고 있고 계속 떨리고 긴장도 되고 기분이 오락가락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분은 너무 좋아요. 영가 사냥 갈 때 희열을 느끼니까 엄마의 신딸로서 경험해야 되는 관문 중 하나여서 되게 기다렸던 거라 되게 설레고 또 한편으론 긴장도 좀 되고 사실 꾸미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만 보여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리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리얼이 목적입니다. 흉가에 가서 영가들을 흔들어 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한 영가들을 하늘에 천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를 정화시키는 것이 나의 꿈이니까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더 많은 사회의 환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빠샤! 여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네.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감길 수가 있잖아. 우리는 무당이니까. 산속에 막 깊이 막 뛰쳐 들어가고 막 이러면 큰일 나. 물론 이게 독립적인 원력을 테스트하는 건 맞는데 엄마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까지 보면서까지 테스트하고 싶진 않아. 니들은 나한테 소중한 내 새끼들이니까 진짜 위급하면 이거 쪽팔린 거 아니야. 호루라기 불어 엄마 퇴역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엄마 저쪽에서 땡땡 까고 있어. 엄마는 뒤에서 편안하게 가겠어. 천천히 가야지. 이 장갑은 어떠한 식으로 감겼을 때 자해를 할 수도 있고 자살기가 있다든가 막 이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최대한 제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또 끼고 하죠. 머리가 네. 너무 아프고 이 스팟하고 거리가 좀 가까워졌잖아요. 네. 갑자기 기분이 이렇게 촥 내려가. 안압이 올라가고 EKG가 올라가고 목에 가래 끼고 이제 목소리가 바로 바뀌었잖아.
아까랑 다르게 기다려 만나러 갈게 내가. 일단은 기분이 더러워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음미 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이 도로를 기점으로 양 사이드 옆으로도 많은 기운이 있어. 저는 그걸 즐길 겁니다. 저는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뭐 목도 아프고 우선 다리가 엄마 굉장히 아파요. 지금 거의가 조이는 너무 느낌. 예. 저도 마찬가지로 다리랑 발이 굉장히 아프고 머리가 너무 깨질 아프지. 것 같은데 엄마 말대로 즐기면서. 여기 봐봐. 손에 이 얼룩이 있지. 네. 시신이 버려진 상태에서 피에 이제 흐름이 멈춘 사반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오늘 관문을 잘 통과해서 네. 멋있는 제자로 거듭나십시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빠샤! 속이 미식거려. 맞아보니까 강하지는 않지만 야비한 느낌,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고, 나도 이렇게 시체가 버려져서 썩은 그 보랏빛 도는 것처럼 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지. 일단 여기 사고사. 맞아. 뭐 뺑소니가 됐건 여기 거리에서 사망해서 묶여있는 그런 남자 영감 제일 먼저 비춰지고. 저 산 있잖아. 맞아요. 저기서 자꾸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서 쳐다보는 게 느껴서 자꾸 지금 닭살이 돋는 거야.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이렇게 뭐 도로가 뚫려 있어서 환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결코 맑은 터는 아닌 거지. 아니 근데 여기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저기 앞에 중년의 아저씨 차에 치여서 죽은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저 건널목을 건너는 저 지점에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자시에는 저쪽으로 좀 산 쪽으로 도로를 벗어나서 오솔길 같은 길로다가 깊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또 눈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스팟을 찾아서 자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니까 영가들이 우리를 겁나 쳐다보는 거 있죠? 맞아. 너네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아, 걔가 자꾸 목이 너무 아파. 그리고 저 도로가에서 교통사고처럼 돌아가신 할머니 한 분도 저는 보여져요. 나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그래서 전 순간 저수지라고 해야 돼, 뭐 하천이라고 해야 돼, 뭐 순간 비춰진 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시체. 난 자꾸 저 산 쪽으로만 계속 눈이 가. 몇 명이 있다고 세기가 조금 저기 뭐가 있네라고 하면 또 저기서 또 이렇게 한물이 보이고. 근데 썩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러게. 잘 보고 왔어? 네. 우선 저기 가니까 여기랑 온도 차이도 너무 춥고요. 보이는 게 흥미로워요, 언니. 한 번은. 우리 막내는 뭐 느꼈어? 막상 가니까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영가가 있어서 재밌지. 되게... 난 이런 게 좋아. 뭐 애들을 이렇게 딱 풀어놨는데 맹탕이고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냥 진짜 죽박 날고 싶은데 일단 좋았어. 오케이야. 해지고 자시에 투입하겠습니다. 마샤! 드디어 왔어. 춥지? 네. 그냥 날씨가 추워서 추운 건 아니야. 알지? 네. 그러니까 아니 너는 뭐 시작 전에 애기들이 벌써 감기냐. 좋아요. 좋아? 그럼 지금부터 사건 사고 터지게 하지 마시고 네. 호루라기 나눠준 거 네. 감독님들 위급한 상황에 불면 엄마 뛰어갈게. 자
가자. 이 봐봐 지금 여기 애들 뛰어다니잖아. 보이지? 스팟했어. 이 지금 젊은 여자애가 있으니까. 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기침 나오지? 네. 이게 지금 폐병 이런 걸로 죽은 애들 있잖아. 돌림병 막 이런. 그러니까 벌써부터 기침 계속 나오니까 막 기침해. 기침하고 털고. 나 태어났습니다. 여기 난 느낌이 넝쿨 밑에 있잖아. 유골이 있는 것 같아. 마음 같으면 파고 싶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무명남? 던져지듯이. 아, 휘청휘청하네. 확 잡아버리는 것 같아. 왕냐 춥지? 춥지? 아니 왜 묻는 줄 알아 엄마가? 뒤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못 느껴? 마이 투 여기.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 그랬잖아. 돌아가지. 추울 수밖에 없는 거야. 추워. 춥지?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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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지금이 5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언덕백일 때 근데도 이렇게 한기가 느껴진다는 건 의미 강하다는 뜻이거든? 응. 막 심장이 답답해. 애기들. 네. 솔직히 말해봐, 너 쫄았지? 네. 어이없어. 막내. 네. 저는 엄마랑 있어서 괜찮나요? 그러니까 니네 둘이 먼저 가. 야, 내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근접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테스트야?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니, 니들 테스트하러 왔는데 내가 그걸 다 뜨고 있어. 미쳤냐? 니 둘이 앞으로 가면서 엄마는 뒤에서 편안하게 가겠어. 네. 알겠습니다. 만신이 돼갖고 씨, 맞짱을 떠야지. 뜨겠습니다. 둘이 뒤돌아보지 마. 네. 니네 등산하러 왔니? 아니, 아니. 그럼 이렇게 아, 나 저기 땅을 보고 있어요. 가지 말고 좌우를 살펴야지. 네. 전 아까 엄마가 옆에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밑에서 여자애가 하나 따라오는 그래서 계속 추운 거 있죠. 나는 살다 살다 이렇게 많은 연가는 처음이야. 그래서 저 다리가 후들거려. 진짜 왜 여기 있는 아저씨들 칼을 들고 있지? 둘인데 칼을 들고 있네. 여기 유골 같은 게 엄청 보여. 지금 쪼그리고 있는 애기 보여? 애기랑 난 그 뒤에 여자도 하나. 여기 애기 진짜 많다. 목이 너무 아프다. 근데 약간 대체적으로 좀 방어적인 경계하는. 여기는 왜 다리밖에 안 보여? 하나 다리밖에 안 보냐? 그럴 수도 있지. 뭔 소리 안 들려요? 남자나 되게 좀 공격적으로 약간 욕설 섞어가면서 뭐라 하네. 저기 앞에 20대? 젊은 청년이 한 60년대고 야, 저 나무에는 저 확실하게 또 여자가 앉아있네. 되게 오래됐어요, 의상이. 한복 같은 느낌. 어떤 아저씨 막 접신하고 싶어 한다, 나한테.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산소, 오리지널 무덤 뜸은 몇 개가 있었고 거의 이제 막 그냥 왜
이렇게 던져놓는 거 있잖아요. 그냥 툭툭 있는 것들이 내 눈에 여기도 여기도 다 보이는 거야. 아까부터 저 불빛이 뭐지? 저거 감독님 보여? 저 불빛? 불 반짝이는 거 보여? 야산에 별이 떴나? 그건 아닌데. 오. 아니, 내가 다가가면 멀어져. 아직까지는 나한테 크게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제 눈에는 이상한 게 뭐냐면 흔행이 고개에서는 이게 흉한 고개니까 다니지 말라고 국법으로 이제 임금님이 내렸던 터도 맞지만 난 고려장이 보여요. 고려장. 옛날에 이제 자기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림병, 폐병, 뭐 이런 안 좋은 병에 걸렸는데 가난한 보릿고개 시절이니까 그냥 놓고 가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진짜 이렇게 걸음도 못 걸어서 왜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게 짊어지고 와서 놓고 가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은 뭐 애들 시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아니야. 오늘 처음 왔거든? 와서 보는데 60대 그 할머니가 보이고 산에 이맘때 버리고 나면 저체온증으로 죽은 그 모습도 화경으로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자 50대 아저씨도 보이고 있고 흔행이 고개가 흉한 고개라고 공포스럽게 얘기하는데 의미 강한 건 맞는데 눈꽃 마녀가 쫄 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진 않네요. 나는 솔직하게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섭고 그런 건 없는데 악랄한 게 느껴져. 악랄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령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막 그 터의 주인이 뭐 있다 치면 여기는 원 지방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떼거지. 떼거지로 쫙 깔려있는 느낌이라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는 듯한 마음에서 느껴지는 게 서글프다, 슬프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왜 또 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잔잔하지만 악랄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신딸들은 영가를 잘 쉬는지 감시를 한번 해보고 뭐 별로 애들이 안 무섭나 봐 쟤네들. 왜요? 길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근처에요 선악나무 같은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무 비슷한데? 더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없어요? 여기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나?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나? 저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다 뭐지? 여기 너무 많아. 아프다. 무섭다. 아프다 그러신데 어떡해. 할머니가 여기다 버리고 왔나 봐.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때 나
나무에다 묶었나 봐요. 끈으로 못 움직이게, 못 도망가게 묶어놨나 봐. 할머니래. 어떡해. 속이 너무 비실거려요. 여기에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계속 머리가 띵하고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아. 아우, 아우, 아유, 나는 여기다 보이고 갔나? 아이고, 아유, 나는 죽는 병도 아닌데. 내가 자식이 몇인데, 내가 나이 먹었다고 여기다 그냥 갖다 버리면 죽고 배고프고 여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자식이 여섯이나 있어. 여섯이나. 아이고, 아유, 이런데 죽 배고픈데다가 나를 갖다 버리. 내가 나이 먹은 게 무슨 죄라고.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어떡하지? 나 발이 안 움직여요. 어떡해. 엄마! 엄마! 어? 엄마가 나 발이 안 움직여요! 어디, 어디? 뭘로 들어간 거야, 얘는? 나 무서워. 발이 뭐야. 야, 너 어딨어? 엄마! 아, 미치겠다. 이거 물어봐. 계속 소리를 내봐. 어디에 있는 거야, 프레쉬? 비춰봐. 엄마. 아니, 나 이 길이 없어, 길이. 미치. 풀이 허벅지까지. 알았다고. 어딨어? 아, 나 무슨. 엄마. 너. 나 다리가 안 움직여요. 야, 너는 왜 무덤 자리에 가 있는 거야? 다리가 안 움직여. 저기 할머니가 오라 그래 놨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엄마 나 어떡해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오라 그래서 왔는데. 어떤 할머니? 저기 할머니가 오라 그래서 잠깐만. 왔는데. 애기 엄마 봐봐. 엄마. 엄마. 엄마 봐. 엄마 눈 봐봐. 눈. 손아 보고. 눈 마주쳐. 자, 손 봐. 하나 따라가. 하나. 둘, 셋. 야. 미치겠다. 윤희야. 엄마. 너 맞아? 대다. 윤희 대다. 잠깐 토해. 잠깐, 윤희야 대답해봐. 네. 이윤희 맞아? 네. 잠깐 숨 쉬어. 하나. 둘, 셋, 릴렉스.
떡소리가 나면 눈 감아. 하나, 둘, 셋. 어떤 할머니야? 내 눈물 네 머리를 받았어. 아, 고려장 아까 얘기한 그 할머니 60대 할머니 맞아? 어? 내가 자식이 여신수지단 있는데 그 나를 버리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몇 년도 사람이야? 물론도 내가 나이도 모르겠고. 아이고, 여기서 내가 너무 오래 있었어. 그래, 그런 것 같다, 진짜. 아까 올라올 때 고려장 했던 할머니 아이고,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까만콩한테 감겼나 보네. 내가 자식이 여섯인데. 자식 새끼, 내가 그냥 벗은 꿈에 가미. 아, 버섯 얘기하니까 옛날 할머니네, 옛날. 내가 몸이 살 수밖에 없었어. 충청도 맞네. 할머니 다리가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못 걷지. 못 걸었다고 나를 갖다 버리고. 요만한 떡 하나 주고 나를 버리더라고. 할머니, 제가 오늘 떡하고 과일하고 제가 챙겨갖고 왔는데 정말 주실 거예요? 아유, 그럼요. 저 그런 거 하려고 오늘 왔는데 이따가 제가 길 갈럴 때 진심을 다할게요. 콩 제자한테서 그래 아픔 주지 마시고 이제 이왕 떡 줄 거면 내가 너무 추워. 아, 옷도 갖고 왔어요. 조상 옷도. 그래 주나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우리 자식들이 아까 고려장 했다더니 진짜인가 봐. 나를 그냥 저기다 두 칼 던져놓고 갑디다. 아이고, 똑 떨어져라. 아니, 우리 제자한테 사연 그만큼 말씀하셨으면 이제 몸 밖으로 나오셔요. 아이고. 자, 윤희. 하나, 둘, 셋. 이윤희. 토해, 토해. 야, 너 여기까지 어떻게 돌아왔냐. 난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이게 지금 비탈길이라. 야, 여기 씨 무덤도 많구만. 눈 봐봐, 엄마 눈 봐봐. 오케이. 야, 아무나 오란다고 이씨 그냥 막 그냥 이런 데를 그냥 막 기어들어 안 오다가 진짜. 아, 애 잡을 뻔했네. 내가. 알았어, 일어나봐. 다리 괜찮은가? 천천히 발목 뼈 위험해. 여기. 자, 야, 다리 아까보다 괜찮아? 야, 아니 근데 너 지금 여기 너 깔고 앉은 데랑 여기가 경사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굴러갖고 여기 그냥 뚝뚝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만 안 팠지. 여기가 무덤 펀데 여기를 와서 나뒹굴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막 여기가 너무 웃고 싶어서. 와, 저 사람 저구나. 네. 딱 깔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귀신이 이제 묵은 거지. 1, 20년 된 게 아니라 좀 묵어다 보니까 사람을 또 홀릴 수도 있어.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흉가 체험하거나 뭐 하다가 이게 훅 감기면 이제 골로 가는 거야. 지금 저 나무가 되게 막 섬짓하잖아. 네. 응? 저기. 이 나무가. 네. 그리고 저기에 쭈르륵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했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아, 나도 너 여기도 지금 무덤이야, 임마. 아니, 나도 모르게 엄마 계속 여기를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부른 거지. 근데 여기가 할머니만 있진 않아. 네. 사방에 쫓달려서 보고 있어, 우리를. 눈 마주치지 말고. 네. 다 감겨들면 각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얘 지금 내 팔 잡았는데 벌벌벌벌. 아니, 야, 뭐 이씨 무릎까지 오는 풀을 제치고 와서 뭐 이제 와서 떨어. 야, 꼬집지 마. 이 새끼 꽉 잡자고서 팔뚝 아파 죽겠어. 너무 많아요. 오늘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눈 마주치지 마. 네. 눈 마주치면 머리 아파. 나 어디 앉고 싶어요.
잠깐만. 일단 아니, 앉아 진정해. 아, 여기 여기 마른 자리. 아 그러니까 테마는 아무나 하고 뭐. 아 근데 막내는 어디 갔어? 무서워. 저 사람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저기 어떤 엄마랑 오빠가 쳐다보고 있다고 여기 들어온 애기가 막 샬라샬라 떠들어요. 제가 절대 이렇게 푼수를 떠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막 감기, 이게 애기들이 원래 좀 눈치가 없어요. 저 나무 아래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애기예요. 홍역수도 마마 이런 걸로 갔다고 하거든요. 쟤는 뭐 울지도 않고 그냥 겁에 질려서 그냥 집에 가고 싶고 여기가 무서워. 쟤는 다른 영가들이 무서워. 다른 영가 너무 무서운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쟤는 너무 불쌍해. 물론 아파서 이렇게 버려지긴 했어도 약간 이렇게 영양실조로 정신 잃듯이 이렇게 가버려서 처음엔 자기가 죽은지도 몰랐어.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죽은 거지. 이따가 이렇게 다 끝나고 꼭 좋은데 잘 보내줄 테니까 와서 잘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터가 음이 굉장히 강하고 죽은 영혼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배고프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작은 재물과 역시 눈꽃은 오컬트의 여왕답게 마방진을 쳤고 터를 정화시키는 흑마술과 백마술이 함께 이루어질 예상입니다. 한남동의 최씨대자, 하곡동의 이씨대자, 청주의 이씨신에게 야남받아 오늘 터전마전에서 흥의 고개에서 이름 없는 영혼이야, 갈 곳 없는 영혼이야, 버림받은 영혼이야,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마른 옷 선물 드리고 작은 정성 따뜻한 밥 대령이니 제자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눈물 나온다. 엄마 옷 좀 옷 좀 줘봐. 할머니 실리네. 여보시게 제자님들께 나는 이곳에 가장 오래된 할머니가 투명하오온데요.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우리 자손들이 너무나도 그리워. 우리 아들이 나를 버려두더라도 흉이 되게 들추지 말아주세요. 그냥 조용히 못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얼굴 모르는 우리 보살님 고맙고. 이 할머니 어떻게 안 좋아. 내가 이걸 받아 먹어도 될라나 모르겠다. 너무 고맙다. 여기에는 자살기가 있는데 길어봐야 10년이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별로 고마워하지를 않냐, 이 여자는. 아, 나 지금 허리, 뭐지? 너무 좀 닦아. 옛날로 따지면은 그냥 수레바퀴인데 거기에 깔린 사람이네. 이렇게 깔려서 치료를 하자니 돈도 많이 들고 뭐가 안 좋으니까 그냥 네 알아서 갈 길 가세요 하고 갖다 놓은 그게 이제 이분이라서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면은 국도 좀 주지. 아, 죄송해요. 아닌데 어떻게 고기는 없어. 죄송해요. 무서워요. 당연히 뭐 내 자손도 아닌데 내가 그러면 또 그렇지. 아니 근데 나 못 보던 과일도 있어. 저 길쭉하게 생긴 거는 어이구 넘사 싫은데. 이것은 이고량에서 버려진 시신이 옳습니다. 여자입니다. 문명녀가 받으시고 우리 두 살 애기 여자에게 문명으로 죽었는데 엄마가 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갖다 버렸도. 나 이렇게 춤추고 있다 또. 근데 계속 피똥 땄어. 이거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딱 이랬도.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 다 잡아먹게 챙겼다. 할머니가 기집애라고. 나 할머니가 나 미웠나 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와서 조금 있다가 죽었다. 옷에 손으로 손수건 풍염으로다가 옷감으로다가 다 받아 입으시고 최대한 많은 인원수를 천도를 해서 길을 열어 드릴 테니까 좋은 곳에서 편히들 쉬시고 다시 태어나면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지만 빌어 드릴게요. 하늘의 문을 열어 영가를 정화시키고 이터의 음기를 정화시키니 모든 영혼의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소서. 정령의 기운으로 천신의 제자가 명하노니 이곳의 모든 도당의 수비들 원지구 한진영가들 무명남 무명녀의 길을 열어 하늘의 문을 당도할 수 있도록 성수님들 그 길을 열어주소서. 하면서 할머니가 고맙다고. 그 할머니가 한이 제일 많았나 보대. 애기도 고맙다고 얘기하네. 애썼어요. 자, 애기들 오늘 색다른 경험 엄마 때문에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저는 처음 여기 올 때는 무서운 밤, 설렘 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 어쨌든 영가를 본다는 게 엄마 무당이지만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영광이지. 화경이 안 열린 제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여기 와서 이렇게 엄마가 도와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니까 왠지 뿌듯함 있잖아요, 엄마.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엄마.
한층 더 성장하는 느낌. 지금 말은 또 천생 여신이야. 아우 진짜. 막내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순하다는 느낌? 아 영혼들이? 네. 그래 무조건 뭐 귀신은 아, 그래. 악하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쨌건 엄마랑 이렇게 영가 천도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엄마 만나기 전부터 엄마 영상 보면서 막 질질 짜면서 총승 떨면서 근데 그걸 하나 이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지. 진짜 어머니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지.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온전하게 자손들한테 넘겨주고 너희들이 아직은 우리가 가난하잖아. 하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나 우리 넓게는 대한민국에 좋은 기운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큰 제자 되는 거. 천문을 통과해서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언니. 야, 난 너 죽는 줄 알았대, 진짜. 저도 무서웠어요. 저는 맨날 말로는 자기가 무섭다 그랬는데 제일 무서웠어요. 아니, 진짜 나도 그냥 가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막. 하여튼 그랬죠. 알았죠. 알았죠. 좋았다.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애기들한테 용기 주고 앞으로 행보에 순풍이 불 수 있도록 깊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눈꽃마녀 어머니 따라서 이런 새로운 경험할 수 있게 됐고요. 예쁘게 봐주시고 색안경 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 되겠습니다. 처음이었던지라 부족한 모습이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랑 처음으로 와본 흉가 체험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빠샤 한번 해야지. 빠샤! 진짜 나 다리 후달려 어떡해. 손이 막 돌려서 떨려. 아, 나 못 가겠어. 이렇게. 저 혹시 이거 뭐 썰었어? 아, 씨발, 깨지 말라고.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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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입장이 너무 세구나. 안녕하세요, 꽃님들. 우리 시청자분들, 눈꽃마녀입니다. 용인이 다 흉관가 보지? 용인이라고 딱 얘기해놓고 너 능력껏 연검 떠봐. 혹시 단독주택인가요? 출대가리가 좀 많이 나 있나요? 그냥 느낌이 사실은 그새부터 다 죽여버리고 싶어. 막 짜증나고 네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 그러더니 삭신이 조금 쓰시고 되게 슬프고 그래서 내가 터가 뭔가 히스토리가 있구나. 또 저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 촉이 내 스타일이다. 오늘도 멋있게 그 기운을 피부로 좀 느껴봐야겠어. 예를 들어 얘가 천년귀, 원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악한 영가라면 가차없이 태워버릴 거고 맞짱을 떠야죠. 그냥 그 터에 있는 오갈 데 없는 영혼, 불쌍한 그런 영혼이면 천도를 감행을 하고 터를 정화를 시킬 거고 사실은 약간 이렇게 서깃발 소름 돋고 뭔가는 있는 것 같아서 빨리 가고 싶어. 이게 도망가거나 천도를 거부하고 지방령으로 남으려고 하는 영가들이 있어서 봉인해 갖고 천도 의식에서 쓸 거고 만약에 이게 악기여서 진짜 말 안 들으면 거기에 또 걸맞는 비방책이 또 있어서 장비를 챙겨 갖고 갑니다. 아직은 초보라서 그런지 설레는 게 되게 많아요. 기대감도 크고. 솔직히 그때는 몸으로 타는 게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우울하고 뭔가 공포심이나 이런 게 좀 지기가 오더라고요. 기분으로, 감정으로. 진정성 있게. 마샤! 기분 어때? 남달라요, 여기는. 오늘은 남달라? 네. 너는? 저 지금 어지러워 죽겠어요, 언니. 징조가 좋구만. 야, 근데 여기는 진인로부터가 운전할 수밖에 없어. 차 한 대 지나가잖아. 네. 그나마 뭐 대충 포장은 해놓은 것 같은데 넝쿨도 많고. 근데 어디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문이 얘네가 원래 없는 건가?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 오! 방치된 지 좀 됐나 본데. 뭐야? 이 왜 건물을 짓다가 마무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건 고의적으로 다 털었나 본데, 집을. 재건축하려고 그랬나? 죽어. 죽어. 뭐지? 저 바깥에서도 좀 영가들이 들여다보고 있네. 니들 왜 나 쫓아다녀? 우리 회사. 야, 공작 봐라. 빡빡 흩어져서 구석구석 뒤져. 얼렁뚱땅 무슨 나를 따라와, 왜. 나 어지러워. 어지러워. 큰일 났네. 발이 너무 무거워. 이번에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건축물. 옛날에는 안에다가 이렇게 내장재를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건축한 연도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재개발을 위해서가 한 게 아니라 이 천장을 다 뜯었어, 고의적으로. 특이하네. 이 안쪽에다가는 내장을 이제 스펀지 이런 걸 넣은 거 보니까 뭐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 흔적이 있는데, 나 막 계속 들어온다. 아, 씨발. 왜? 뭐하러 왔어? 남산대. 남산대. 대감님, 이 터에 대감부터 실어봐야 돼. 영어 마신 텃대감님. 자, 이 터전마저는 이 터의 주인 터수대감, 대감하고 지금 통신을 하는데, 이 터는 무덤을 한번 밀고 야산이었어. 야산을 밀고 이 건물을 올렸고, 거주했던 사람은 한 두세 번이 바뀌었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두 명이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대. 남자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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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왜 그게 왔어? 그게 왔어? 씨발. 왜 왔어? 그러니까 한 영혼은 말을 안 하고 계속 막 이렇게 목놓은 그런 적이면, 하나는 오지마 왜 왔어 씨발 구경 났어 이런 그러고. 터줏대감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기 할머니가 하나 있네. 이 제법 터가 넓은 편인데. 근데 여기가 어디지? 나 다리 후달려, 어떡해. 확
잡아내리는데 아, 손이 막 덜덜덜덜 떨려. 말을 해, 말을 해. 자꾸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네? 어우, 내려오는데 왜 순간 왜 이렇게 서늘해? 지하치고는 생각보다 이렇게 물에 잠기지는 않았네. 근데 저 아저씨 저기 서있다 어떻게 소의 주인인 것 같진 않고. 이 지하가 왜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지? 보통은 마감재를 하는데 천장도 있고 화장실이야 뭐야 목욕탕이야. 근데 이게 무슨 산사태가 났나 어쨌나 이 땅이 되게 말랑말랑한 게 특이하네. 아까 그 여기 있던 남자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와서 여기에 발만 보여. 말을 좀 확실하게 하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근데 이게 여기에 있다가 일로 갔어. 그리고 또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터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않네. 이게 못 움직인다면 지방면이지. 박힌 거지. 여기서 죽었나? 아, 나 저기로 가봐야 되는데. 저기요. 여기 소파 남자가 앉아있네. 앉아있다가 사라지고. 앉아있다가 사라지고. 왜 사라지지? 저기 또 다리만 보여. 여기를 이렇게 자꾸 주변을 맴돌지 왜? 그 남자 아저씨 왜 그러지? 이 아저씨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말은 해봐요 나한테. 이 시바라고 다른 사람이야. 시바는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여기를 지금 하는데 오지마 오지마 하는 남자는 무서워도 하면서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아, 기분 더럽다 이게. 아 어지러워. 잡아 돌리는데. 오 저기 여기에도 시바리 하나 오지마 하나 이 둘인데 오지마가 아니고 쟤는 시발 같아. 근데 같은 30대에서 왔다 갔다 해. 어 소름 끼쳐.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얘네는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기 서귀발 장난 아니다. 니네 여기 왜 왔는데? 자꾸 이렇게 시키네요. 남자가. 남자야. 남잔데 한 32, 셋으로 보이는데 되게 공격적으로 욕하면서 들어오거든요. 아. 니네. 아씨. 야, 니네 여기 왜 왔는데? 뭐 하러 왔냐고. 뭐하러 왔냐고 여기. 시발 다 죽여버릴 거야 니네 여기 쓰시고 가면. 이렇게 말해.
미쳐서 갔나 봐요. 정신이 기분이 좋았다가 자기 비율 조금 안 맞춰주면은 확 이 분노 차오르고 억울함 죽음 이런 거랑 연관 있는 분은 아니고 30대 후반에서 40대일 것 같거든요. 근데 뭐에 홀려서 미친 건지 뭔가 정신적으로 옳은 정신을 가진 분이 아니야. 이쪽을 한번 봐요. 왜 땅을 파는 게 나오지? 자꾸 화경에. 응? 난 어제 처음 왔는데 땅을 파. 땅을 파고 뭘 묻어. 뭘 묻는 거지? 뒷마당에 있어? 왜 나누어지는 거 있잖아. 뭔가 땅에다가 물을 묻었어. 물을 묻고 이렇게 한 곳에 묻지를 않았네. 뭘 묻은 거야? 땅에다가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덩어리를 크게 한 게 아니라 일부. 하면 안 되겠지? 저기 지금 저기가 3층인가? 여기에 여자애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여자 하나, 시발시발 하나, 오지마 오지마 위험해라고 얘기하는 남자 하나. 이게 마당 여기 요 라인 여기 뭘 묻은 거 있잖아. 뭘 묻었지? 뭐를 묻는데? 아 씨발 캐지 마, 캐지 말라고 묻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이 그 욕하고 씨발씨발하는 애가 계속 이러면서 얘기를 하네. 근데 그 딴 사람은 맞고. 저 혹시 여기 뭐 썰었어? 아 너무 지러. 무슨 할 말을 하고 싶으신데 말이 안 떨어지시니까 저렇게 처량하게 쳐다보셔요. 외롭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 어지러워. 아 나 못 가겠어.
아이 구경 왔어요? 구경 왔나 봐. 내가 외로워서 아우, 술 먹고 돌아가신 분인가 봐요. 술 먹고 혼자서 외롭게 나이가 좀 있으신데 여기서 돌아가신 분은 아닌데 아, 막 어지럽게 잡아 돌려요. 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심장이 막 쪼여와. 너무 쪼여오고 자꾸 웃어. 말도 제대로 안 나오시는 것 같고 자꾸 웃어. 아, 팔이 안 떨어져. 아, 내가 어딨지? 내 가방이 어딨지? 내 가방 갔어요? 내 가방이 어딨지? 어딨지? 내 가방이? 정신 차려 논분 돈 여자분인 것 같아. 가방을 찾아요. 아, 나 너무 힘들다. 아, 또 어지럽고 정신도 없고. 아, 어이 왜 이러지 나. 간지러운 것도 간지러운 거지만 한계증 나. 다리가 후다니. 근데요, 나 좀 의문인 게 죽은 영혼이랑 여기 아까 걔 지랄이랑은 연관성이 있는데? 씻었고 다니지 마. 씻었고 다니지 말라고. 왜? 팔꽃대. 어우, 이 남자애 왜 이러는 거야? 왜? 야, 나도 만만치 않다, 성격. 안 움직여, 이게. 여기 라인. 여기. 어, 지금 남자가 옆에 와갖고 착한 남자. 왜 자꾸 이 머리카락을 만지는데. 오, 그 남자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갖고 그러다 막 시발시발 하는 사람이 이 밖을 쫙 들여다보면서 무슨 결심을 하는 것 같아. 결심. 다리를 뻗고 이렇게 앉아서 담배를 피고. 니들이 다 자초한 거야. 날 원망하지 마. 내 잘못은 아니야. 어디 탓을 하지 마. 어? 니들이 그랬잖아.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네요. 아니, 죽으면 죽고 푹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데 어, 가슴이 아프구나. 여기가 막 저 산속에 저쪽에 애기들도 있단 말이야. 이 애기들은 되게 오래된 애기들인데 너 여기 어딘지 알고 왔어? 뭐 어딘지 알고 왔겠어. 내가 그냥 왔지. 우리 옛날에 간 야산이야. 우리 여기 산이었어. 우리 할머니도 있고 예쁜 언니야도 있고 아주
젊은 아저씨도 있어. 그거 젊은 아저씨가 왜 말을 안 하고 혼미하니 희한하다. 아, 나 다리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 감았다 나갔다 감았다 나갔다 그러니까 조상 옷을 들고 시렵게 조상 옷 있지? 줘봐봐. 들고서는 좀 감아야 되겠는데? 엄마 저 심장이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머리 뜨끈뜨끈하네. 심장이 지금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어떡하죠? 아 구역질 나고. 뭘 어떻게 즐기는 거지? 누가 심장을 쥐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은? 나 너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너 누구야? 가방 가방? 내 가방 찾았어. 어떤 가방이지? 장미 달린 가방. 핸드백 같은 거? 내거 가방이 잊어버렸어. 몇 살이야? 내가? 나는 오늘 니들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사연을 들으려고 왔지. 이거 옷 줄게. 옷 줄게. 어? 이거 들어봐봐. 잡아봐봐. 너 몇 살이니? 나? 뭐야? 안 가르쳐. 가방. 가방은 얼마든지 내가 부에다 줄 수 있는데 적어도 본인이 누군지를 얘기하고서는 어? 야, 야. 너 여기 원래 도당에 있던 애야? 아니면은 내가 본 그 여자애야? 나 그거 확인하려고 너한테 묻는 거야. 무서워. 응? 무서워.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아, 근데 얘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냐? 너 어떻게 죽었니? 응? 아저씨가 너무 놀았다. 아저씨가 너무 놀았어. 손에다 두고. 잠깐만, 엄마. 잠깐만. 훅 나갔어, 훅. 그치? 지금 너 지금 빠졌지? 응. 아니 근데 얘는 왜 피비린내가 이렇게 나지? 어우 토할 것 같아. 이거 봐봐 엄마. 막내야. 이거 생선 비린내 아니야. 나 소름 끼쳐. 관계가 있어. 관계가 이상한 관계. 이 여자애를 마저 옴팡 제대로 감아야겠다. 제자가 떠도는 거 이 허수아비 안에다가 잠시잠깐 가둘 테니 하시고 싶은 얘기 하게끔. 전화 안 받아. 왜 나 무시해? 왜 피해? 왜? 이 지금 한 말은 이 사람한테 한 말이야. 아 오늘
무명남이야. 이곳에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마지막 종점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할 수 있게끔. 이 여자애가 응. 어떻게 그러려면 돈을 주든가. 네가 그놈의 돈! 시겨 죽겠어. 네가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어. 나 원래 그러고 살잖아. 몰랐어? 몰라서 그래? 돈을 줘 그럼 돈을! 무슨 관계길래 돈 얘기를 이렇게 하냐 둘이? 나 무명녀입니다. 오늘 다 잠시 잠깐 여기에 머물렀다가 망자가 하고 싶은 얘기 제자 몸을 빌려서 오늘 뜻을 이루소서. 어떡해. 두루두루 떨려. 구경 왔어? 그래. 나 만나는 야, 너한테 할 말 많다고 하지 마.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어디에 갈 곳이 없어. 보는 곳도 없고, 구천을 헤매고 있고, 이 목소리, 그 쟁쟁거리는 목소리, 그 수많은 문자, 카톡, 이런 모든 것들. 시가 떨려. 어쩌라고 그래서. 그리고 뒤집은 건 뭐야? 여기 왜 왔어? 어? 구경 왔지? 이 분은 상당히 네 가지가 없네요.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혼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데, 근데 두 분은 맺힌 마음을 풀고 여기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이 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게 아시는 관계인가 봐요. 내가 어떤 도움을 줬는데 아쉬울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해놓고서 내 연락 안 받고 갚는다 하더니 지가 궁지에 몰리니까 나한테 어떡해. 그 한이 한 번으로는 안 풀리겠지만 제자가 길 열어드릴 테니 한을 푸시면 안 될까요? 내 엄마도 그 새끼고 이렇게 왕래하던 새끼인데 이 새끼가 나한테 어떡해. 나한테 내가 이런 쓰레기를 듣고 내가 사람 구실하고 살 거라고 믿은 내가 당신. 내가 미친 새끼야. 새끼는 평생 내가 겪은 고통의 몇십 배, 몇만 배를 얘는 겪어도 되지. 내가 돈만 도와준 게 아니라 얘 힘들고 어려울 때 소주 한 잔이라도 사주고 침대라고 말이라도 해주면서 토닥거려줬는데 이 새끼는 애초부터 나한테 접근할 때부터 계산적인 새끼였어.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감히 눈꽃마녀가 어떻게 한 번에 풀어드리겠냐마는 여기에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극락 왕생을 하셔야죠. 나는 이렇게 따끈하면 우리 모친도 좀 둘러보고 할 수 있나 싶었어. 있죠. 왜 없겠어요. 미안합니다. 이 얘기만 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 화가 나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갑갑하고요, 지금. 목을 쫄린 것 같은 느낌에다가 그때 여자 바락바락 빼나! 이러고 계속 이러고만 계세요. 콩. 네. 이건 일반적인 굿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모든 영혼의 한을 네. 다 들어줄 순 없잖아. 네. 그러면은 네가 가진 힘으로 네. 그 여자를 진정을 시키고 영가를 네. 어쨌거나 갈 길을 인도해주는 그래서 불을 밝혀주는 거야. 네. 한번 노력을 해봐. 네. 이것도 다 배우는 공부의 과정이니까. 자, 오늘은 다 무명녀가 아닙니까? 있던 곳을 버려지 가련하고 오늘 아니면 언제 기회가 올까요? 마음을 푸셔봐. 나한테 미안하긴 하다.
나한테 한마디만 사과해주면 나 그렇게 못된 년 아니니까 나 그렇게 돈만 벗기는 년 아니니까 나한테 사과 한마디만 해줘 사과 한마디만 해줘 이분은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느낌으로 느끼는 건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뭐 할 말이 있겠나 나도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이다 대가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조그맣게 소담하게 재물 차려놓고 그리고 제 길 인도해 드릴게요. 용서가 감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위안이 됐으면 이분은 여기를 떠나도 구천을 헤매는 거야. 여기를 지방령처럼 있는 거지만 두 분은 얹이고 한진 게 많으니까 길 가를 때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원을 천도제를 해드릴게요. 다 털고 여기 담아 거기 허수아비 감정을 다 담으세요. 지금 그 사람 마음이 어떤 것 같아? 그 망자가 그래도 처음보단 조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 분노나 분노 이런 게 여기 여자는 아 이갈고 이랬던 느낌은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이리로 가까이 와봐. 너 아까 시체 썩는 내가 나갖고 오 피손냄새 나네. 꽃님들 우리는 신의 세계, 귀신의 세계를 100%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 이 터가 묘한 부분이 있고 이 영가들이 무엇인가 연류가 되어 있는 사연이 있겠죠. 그 깊은 사연은 묻습니다. 가슴에 상 차립시다. 해운다는 이민연의 달에 올 세월 단호여 이 터선마전에서 지방령으로 있는 영혼이야 하나같이 원지고 한진 사연이 많지만 칼산 지옥을 지나서 연하대로 극락왕생을 하실 적에 하니로다 녹시로다 녹시 이루구나 오늘 이분이 나는 갈 곳이 없다 할 말이 많지만 욕 없어 내가 죄인이야 오며 가며 이곳의 위치를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발로 여기를 찾아왔다 내 손으로 묻었고 내 손으로 곁에 뒀고 내 손으로 내 생을 마무리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냐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나한테 궁지에 몰아세우고 너 이렇게 하라면 법대로 할 거야 너 내가 집에다가 알리고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다 할 거야 그것이 나는 너무나도 괴로웠다 라고 얘기를 하니 뭐가 이 사람이 편했겠나 나는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보시오 미안하다 다 나를 이해해다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분은 아까 나한테 오지마 도망가 했던 그분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화경에서 안경을 끼셨던 분인데 술을 한잔 먹자 그래서 술을 먹었고 그 안에 무슨 약이 있었는지 나는 정신이 혼미해서 끝났어 몰라 눈도 보니 허공을 헤매고 있고 내 육신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머리를 다친 데다가 정신을 잃고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내가 어떻게 된 건지 기억도 안 나고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고 보니까 이 사람도 여기에 있더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니 이번에 세 사람의 업장이 너무 세구나 나는 이 도당을 왔다 갔다 돌아 얘네들보다 내가 먼저 죽고 원래는 내가 주인인데 쥐들끼리 싸우고 쥐들끼리 난리하고 해 나는 나이가 좀 많은데 아유 막걸리 먹고 싶어서 아까 했지 사실은 그게 나야 아유 근데 저렇게 막걸리도 준비를 해주고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시다 좋은 거 가셔요 저거 다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네 당연히 다 드세요 못 받을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는데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이분도
여기에 오래된 거야. 이. 여기 아까 봤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도 그냥 이 동네에 이렇게 있는 못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할머니가 주니까 봤는데 야 곱다 옷이 여기 몇 년 나 말고도 좀 있는데 집 여기가 이렇게 더럽고 막 이래서 이거 사람들이 와서 막 부신 거야. 예.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예. 처음에 있을 때는 이거 깨끗했어. 몰랐지?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같이 도당에 있는 할머니인데 아유 여보세요 여기 올라오는 길에 선악나무 예. 옛날에 있었고 여기가 옛날에는 읍시 사는 동네. 아유 그래도 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뭘 한다 그러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코가 착하고 이 세 분의 사연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 뭐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한 거는 이 일 말고는 아 원주가 한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제자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 열어드릴게요. 아, 세 분의 인연이 뭔지 몰라도 다 같이 손잡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떠나야지.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좀 더 디테일하고 더 깊게 파고 싶었는데 어떤 제약들이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터도 정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들어올 때는 막 어지럽고 구역질나고 막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 따라서 싫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나니까 한결 가벼워지고 이제 인간으로서 무서웠던 게 사라지고 있어요. 얘 또 애 하나 배려났네 또. 어 진짜 엄마 보람차다는 느낌? 너 이제 네. 이해하지? 엄마가 네. 왜 밤에 막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는지 알겠지? 네. 조금 희열을 느꼈어요. 그리고 참 뿌듯해요. 막내는? 원래 흉가 하면은 막 설레고 막 아,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되게 사연이 깊은 곳이었잖아요. 오늘 조금 더 진중해야겠다는 깨우침과 어, 너 그거 진짜 어, 너무 이뻐. 나 그거는 흉가 터에 대한 거나 거기에 영가들에 대한 제자로서의 예의인데 야 넌 진짜 엄마 딸 역시 내 새끼 맞네. 뒷마무리까지 깔끔히 하고 나니까 왜 엄마가 흉가 흉가 하시는지 알 것 같은 그 느낌. 얘도 또 내가 또 배려나네. 근데 이뻐 이뻐 어쩜. 어우 웬일이야 그거 이제 오늘 두 번 하고 이렇게 깨달은 거야? 야 청출 어람이 그냥 눈앞에 있구나 그냥. 꽃님들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영가들에 대한 예절과 좋은 모습들을 닮아가니까 전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눈꽃이 더 많은 공부를 우리 자손들한테 멋있게 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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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돌아간다. 여기 도대체. 제가 머리가 피하더니 푹 쓰러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헛웃음만 나오네. 니네 씨발 내가 다 막 무서워? 천도 나발이고 제대로 하는 꼬라지 못 봤어. 진짜. 아니 근데 만지는데 소름 돋아. 아니 생각보다 우리 꽃님들과 시청자분들이 뜨거운 관심에 저도 좀 놀랬고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좋은 기운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만족은 합니다. 일단 머리가 너무 아파요. 뇌혈관 질환 아니면 뇌를 다쳤거나 두 번째는 짜증이 나요. 세 번째는
약간 크레이지한 느낌의 어떤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비웃는. 근데 그게 여자고 약간 할머니,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대신 할머니?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쭈구리 기다려. 내가 한 번을 밟아주겠어. 요런 오기가 생기네요.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많이 힘들진 않은데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이 등, 등 쪽하고 그다음에 헛배 부른다 그러죠? 그런 게 좀 많아요. 세다, 무섭다, 소름 끼친다 이런 느낌보다는 턱을 푸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머리도 많이 아팠고 좀 어지럽다는 느낌이 제일 셌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팠다가도 입이 꺼끌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일반적인 흉가나 폐가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국당이라는 개념은 구슬하고 무속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니까 떨구어진 기타 누락사 같은 종류의 귀신들, 잡신들이 뒤엉켜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마방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간만에 제가 오리지널로 기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빠샤! 느낌이 완전 산이네. 지게 받은 게 어때?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울렁거려요. 음산은 한데 지금 묘한 게 있네. 이거 봐, 이거 봐. 이쪽 안에 저 안에 뭐 있지? 그래. 오, 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 이 당주는 앉은거리야, 앉은거리. 이렇게 앉아서 경문 치고 부처님 섬기면서 조상 신명을 섬겼던 이 당주지. 생각보다 아주 오래 방치된 건 아니야. 이 공사를 리모델링을 한 편백나무나 천장에 댕조를 대고 했던 모습을 보면 몇십 년을 내던져놨던 터는 아니네. 근데 신을 모셨던 사람이 굿당을 하면서 만성수가 이렇게 종합탱하, 만성수 탱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방치한 상태에서 손을 놔버리니까 오두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거지.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그러니까 이 밑으로 위패, 신도들의 이름, 아까 저 입구에 인등, 제자로서의 활동한 흔적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안 하고 이름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운명을 달리했으면 그 신도들은 어떻게 하냐. 사주가 그냥 떠 있잖아.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데 이 안에도 진짜 다 곰팡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다가도 초를 키든 뭐를 놔도 여기 옥수 그릇이 아직 그대로 있거든. 이 방자 이거는 아주 오래된 오리지널이 아니야. 이게 연차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터가 너무 습해. 여기는 물터라서 아무리 돌을 닦고 터를 공을 들이고 제자가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의 기운은 병이 들게 이렇게 쫙. 여기에서 돌을 닦고 공 수행을 했던 당주는 지병이 꽤 깊었을 것 같아요. 성인병처럼 장기 복용하는 약을 먹었고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아파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터인데 이 터를 제대로 정화를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워. 응? 아, 난 다리에서 계속 쥐가 나. 어떡해. 감긴다. 다리에 쥐 나. 꺾여. 몸 뒤틀려. 하지마.
어떻게 잡아 잡아 잡아. 다리 진짜 기분 들어. 어떡해. 돌아간다. 여기 도대체 여기 몸이 으스러진데 누구야? 여기 지금 할아버지. 어떤 아저씨? 그 할아버지 아저씨. 내 말을. 붓기줄 다 튀어나와. 너무 심해. 이거 엄지발가락 돌아간다. 이거 어떡하지? 진짜. 괜찮으세요? 조금 괜찮아. 할머니가 들어오고 싶어 하네. 가서 예. 많이 모시고 와야겠다. 예, 예. 어? 예. 어때? 어머니. 가자. 어디 가야 어머니? 가자. 어디 가야 어머니? 나를 모셔야 네가 불리지 있냐? 아니, 할머니 이러지 마셔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좋은 데로 가셔야 어머니. 안 돼. 우리 어머니 힘들어요. 나오셔요, 얼른. 여기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오세요. 이 할머니가 아까부터 눈코 지랄했던 할머니구나. 나름 여기 당주에서 내가 영검하다고 그랬던 할머니야. 근데 우리 같은 제자들도 왔으면 한 번씩 건드렸구만. 가자고. 왜 자꾸 너한테 가고 싶어 하냐? 자, 들어오지 마. 기분 나빠, 할머니, 진짜. 근데 왜 너는 또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고집이 세서. 의심병이 많아서. 그러니까 잘 낚이는 거야. 맞습니다. 네가 잘 낚이니까 만만해 보이는데, 너한테 간다고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밑에 시커먼스 있는 대로. 네. 그래도 한번 가야 되지 않냐? 쭉 내려간다니까, 닭살도다. 지금 이게 우리 제자들이 얘기하면 이게 인등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당주가 제법 신도가 있었나 봐. 사실 이게 이름이 다 명패가 있어요. 계속 빌어줬다는 흔적이지. 이게 한 칸에 30개야. 그러면 이게 꽤 되는데 여기 봐봐, 얘기들. 네. 당신이 빌었던 거를 마무리를 안 한 거잖아. 네. 이렇게 사람들 사주가 이렇게 다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네. 같은 제자로서 이거는 아니야. 왜냐, 내가 천명을 다하거나 나한테 일신상의 문제가 있거나 클로징 할 때 됐을 때는 자기 신자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회향을 시켜서 마무리를 줘야지. 이대로 그냥 방치해놓으면 여기 이름 올린 사람들은 뭐가 되겠냐. 이거 다 태워들고 이름 다 사주를 그냥 지워줘야 돼. 니들 잘 이거 공부야. 네. 이렇게 다 흔적을 남겨놓으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신도, 내 제갓집에 대한 제자로서의 의리고 신임이고 그게 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깝다, 진짜.
가자. 아, 나 다리에 힘이 없어. 뭐야? 여기야? 네. 아. 그렇지. 어우, 답답해. 아. 이거 위패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하얀 연등에 네. 이 납골 같은 건가 보세? 아니, 근데 납골을 어떻게 관세음보살 앞에다가 납골은 지장보살 앞에다가 냅둬야지. 이거 아직 회향도 안 해갖고 이런 대박이다, 진짜. 어, 이거는 소지에다가 써놨네. 아이고. 너 이 할머니 봤지? 어, 맞아요. 그래. 이 할아버지. 아까 내가 12시 방향에 있다 그랬지. 그냥 네. 일반인인데 아저씨 머리하고. 의문이네. 보통은 이렇게 모시려면 납골처럼 뼈, 네. 뼈가루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봐. 뭐야, 아까 그 할머니잖아. 나한테 감겨서 얘기한 할머니가. 아,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게 있었구나. 이게 마비. 아, 어떻게 머리 깨질 것 같아. 아, 머리 깨질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네. 이것도 상당히 새 거잖아. 이 굿당이 문을 닫고 방치된 세월이 생각보다 아주 오래되지가 않은 것 같아. 날짜 봐봐봐. 저 생수 있지? 날짜 봐봐. 마지막 시간이 멈춰지는 거로. 16년 1월 18일까지거든요? 그러면 16년도부터 멈춰졌다는 거잖아? 아, 그나저나 저 오늘 우리 죽었다. 이 굿당이 폐굿당이라 그래서 왔더니 망자가 이렇게 봉안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 천도를 이거는 어떻게 그래? 네가 선몽에서 봤던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 있잖아. 네. 문 열어. 사진 봐. 보고 싫어. 너 저 할머니 봤지, 꿈에서? 예. 그 할아버지랑? 네. 어, 너무 어지럽고 막 속이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어지러워. 할머니, 여기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오래됐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내가 가는 거. 아이고, 나... 앉아, 앉아, 앉아. 윤희, 윤희.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눈 봐. 가. 손가락 봐. 하나, 둘, 셋.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예. 할머니, 제작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머리가 피하더니 푹 쓰러졌습니다, 내가. 아이고, 어지러워라. 자손들이 안 찾아오세요? 아무도 안 와. 나 이렇게 해놓고 아무도 안 와. 이윤이. 또 할아버지로 바뀐다. 둥 쳐, 쳐, 빨리. 아이고, 씨.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양반이요.
내가 양보한 이유 그래도. 할아버지 여기 오래되셨어요? 나 여기에 쓴 지 좀 된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양반이요. 내가 술 조금 먹었어도 내가 얼마나 글씨도 잘 쓰고 얼마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아 이거 안 옵디다. 자손들이. 안 옵디다. 처음엔 잘 주둡디다. 여기다 갖다 놓고 소주 한 잔을 안 올려줍디다 나한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헛웃음만 나오네. 아이고 내가 무슨 자식 보기 있고 내가 무슨 며느리 보기. 아이고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어? 야야 누냐 잠깐만 이거 기운 남아있으면 안 좋아. 숨 들이셔. 한번 뱉어. 릴렉스. 그렇지. 할아버지가 울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잘해.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할아버지고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아 나도 죽을 것 같다. 왕냥아 너 괜찮냐? 아니요. 저 자꾸 젊은 남자랑 여자가 자꾸 들락날락해가지고 근데 자꾸 욕이 나와요. 혹시 우리가 막 이렇게 휘저어서 불쾌하신가? 제가 성함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젊은 언니 분이라고 할게요. 아니 우리는 여기가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서. 이 씨발 내가 다 막 웃어? 다 왜 불쑤셔? 내가 막 이렇게 죽은 자라고 니네 내가 다 웃어? 죄송해요. 난 너무 불쾌해요. 예절 없는 사람들 나 너무 싫었어. 나 그렇게 배움이 짧은 사람도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갈 줄은 몰랐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너무 불쾌해. 죄송해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곳인지 몰랐고 제가 사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나는 선생님한테는 악감정 없어요. 아 예, 이거 유튜버나 막 이런. 너무 불쾌해. 그리고 남자분들하고는 별로 내가 여자라고 더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더 불쾌해. 여기 분들은 그냥 오늘 이렇게 나 때문에 오신 분이지 그리고 이렇게 망사님들이 계시는 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도당의 수비처럼 생각했지 이렇게 안착되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용지물이야. 배움이 아무 소용이 없어 죽으니까. 내가 그렇게 펜을 잡은 세월이 있는데 나 여기 이 천한 곳에서 나는 이 천한 사람들하고 있기 싫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진심으로 오늘 천도 의식을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다시 윤회를 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곳에 제가 아까 불쾌했다고 그런 험한 말한 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 원래 그런 말하는 사람 아닌데 내 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잠시 잠깐 그렸던 거니까 정말 진심으로 좋은 곳에 진짜 아 팔이 너무 아파. 팔이? 응. 어느 분이셔? 응? 어느 분이셔? 속이 안 좋아서 가셨구나. 숨 쉬고 말씀해보셔. 망자한테 말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나는 내 목숨 내가 끊어 간 남자예요. 천도고 나발이고 제대로 하는 꼬라지 못 봤어. 제사는요 진심을 해요. 그 할머니 때까지는 그래 괜찮았다. 참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지. 내가 이렇게 빚독촉해 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내가 약 먹고 이렇게 갔어요. 내가. 여기에 도당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세월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내 뒤진 데에서 내가 못 벗어났는데 어느 세월엔 여기서 못 벗어난 거 있지. 난 이 꼴만 안 본다면
갈 수만 있다면 나 지겨워서 신물 나서 가고 싶어. 아주 그냥 내가 그냥 그 돈 치지딱거리 그냥 다 하고 말았지. 내가 이 할망구들하고 이렇게 내가 묶여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뒤지질 말았어요. 아, 그 생각 못했다. 진짜 이 모르는 낯선 사람들하고 그냥 가족들이 여기다 이렇게 놨으니까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럴 수 있겠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열심히 길 가려고 기도해드릴게요. 진짜 오늘도 만지는데 소름 돋아요. 뭐 이런 신부를 내가 얻었으면 한이 조금 덜 했을려나 싶고 내가 안 죽었을려나 싶고. 아, 그래도 저를 따라오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막내한테 계속 머물면 위험하니까 좀 있다가 제가 여기서 상 차려서 여기서 바로 제사상 해서. 어, 하지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윤서 돌아와. 빨리 하나, 둘, 셋. 빨리. 오, 진짜. 오, 나 진짜. 너 괜찮아? 괜찮아? 아니, 왜냐면 엄마 걱정하는 게 자살계의 청춘기는 이 처녀나 이렇게 여자들한테 붙으면 머리가 아파. 이따가 갈 때 좀 확실하게 엄마가 아, 진짜 머리가 너무 막 진짜로 나 아, 이게 터가 이런 줄 몰랐네. 여기서 해야겠네. 망자가 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오늘은 예, 폐구 땅에 옳습니다. 망자들의 한지근 진 거 가슴에 미친 한들. 아, 오늘 천도로다가 소소한 정성 태산같이 받아서 다 내려놓으셔. 나는 노인으로 살 만큼 살았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고맙고 내가 생전에 몸이 안 좋았고 몸에 마비가 와서 내가 이렇게 사지가 성치 않았어요. 나는 화장해서 나골당에 따로 있어. 거기에 있고 여기에는 빌어주고 기도 바로 해주는데 세월이 길다 보니 아, 나도 자손들한테 가서 신명이고 싶고 내가 아까 농한 거 미안하오. 아니, 좋은 데 가셔야. 이렇게 나를 위해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줄지는 몰랐고 다른 사람들처럼 와서 뒤흔들어 놓고 내가 안 한 말도 내가 했다고 우리를 우습게 볼까 봐서 내가 농으로다가 한번 했어. 미안하고 미안하고. 아니, 좋은 데로 가셔서 편하게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내가 언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 가세요, 꼭. 아유, 참 젊은이 곱소, 처자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소. 아이고, 정성도 가득하고.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는 아이고 우리 자손들이 나를 여기다가 늑하니 갖다 놓고도 아유 그래도 내가 그냥 글도 쓰고 책도 보고 아유 그래도 내가 안경은 그냥 썼겠어. 그래도 이렇게 보고 그랬던 난데 아 우리들 이제는 누가 들여다보는 것도 없지만 내가 죽어서 세상에 이렇게 낯선 사람이 와서 아니 이런 것도 다 해주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래도 그냥 먹기가 미안하지만 아유 맛있게 드셔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 할머니야 내가 살아생전에 키가 작아갖고 우리 영감탱이가 그냥 인물 없다고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도 나한테 그냥 눈이 그냥 이렇게 쫙 찢어지고 이랬다고 그래도 눈물 살림에 내가 시집 와갖고 살림을 얼마나 일궜는지 알아? 아니 그리고 나는 저것 좀 이것 좀 앞에 깜깜하게 닫아놓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답답해 죽겠고 그냥 아, 난 이렇게 시원하게 사니고 들이고 떠돌고 싶은데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우리 먹으라고 갖고 온 거야? 맞아요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이렇게도 해주는구나 이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감사하고요 저기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분이 내가 오래됐고 저 사진이 내가 사실은 주민등록증 사진이야 아 저 사진이 옛날에 젊을 때 사진이지 실제로는 저거보다는 내가 좀 오래돼서 죽었지 아유 뭔지 모르지만 고맙소 당신네들도 참 대단하오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 응? 저기에 있는 젊은 여자 오늘 진짜 정말 감사해요 좋은 일 가셔요 어쩜 신경을 많이 이렇게 써주셨네 내가 아까 좀 까칠하게 톡톡 쏜 거 마음에 두지 마세요 다음 생에 못다 피우고 다 피시게 좋은 데로 가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곳에 오래된 저기 33 낯선 사람의 선의 속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이렇게 먹는구나 촬영하기 이를 데 없고 내 청춘이 어찌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태워줬으면 좋겠어 다 헐헐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어 여기 왜 이렇게 해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 다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그래도 국나 원세하시고 좋은 곳으로 마음 내려놓고 따뜻한 음식 맛있는 음식에 마음 푸시고 노염 푸시고 제가 또 원당에서 기도 많이 할게 너 싫었던 영가한테 인사말이라도 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푸시고 저희 와서 이렇게 조촐하게 상 차렸지만 맛있게 드시고 좋은 가셔서 마음 푸시고 외롭지 않게 잘 계시다가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요 막내도 한 푸시고 원 푸시고 쉽지 않으시더라도 마음 맺힌 거 좀 풀으시고 오늘 이렇게 상 좀 받으시고서 다음 생에는 못 이룬 꿈 좀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찾는 리가 없더라도 다 하늘로 승천하셔요. 감사합니다. 이게 잠깐만 이게 이렇게 자살하시고 사고로 가고 이런 분들이니까 이게 이렇게 한들이 많아서 이게 이렇게 이봐 이렇게 한이 이렇게 많으니 웬일이냐 어떡하면 돼 다 마음들
자, 오색 천으로다가 예단으로다가 받으셔갖고 젖은 옷은 벗으시고 마른 옷으로 새 옷으로 다 갈아입으시고 금나왕생들 하셔요. 자손들 대신에 그래도 이렇게 만신 셋이 와서 조금이라도 정성을 드리니 암 많고 엄마 같은 기억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다 받아 가셔요. 옷 다 이렇게 싸 하나 다 싸. 젖은 옷 벗어놓고 마른 옷으로 다 새 옷으로다가 다 입으셔서 칼산지옥 지나서 연화대로다가 금나왕생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았으니 서운하고 한진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좋은 데로 가셔요. 인생이 덧없는 것 같아. 이렇게 영가들하고 대화를 조금씩 하다 보면 사는 게 별거 없다. 아둥바둥 살 게 아니다. 오늘 이 정성이 망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맞지. 저는 사실 이 폐구당에 조상의 이렇게 구슬 끝내고 나서 기타 누락자들 그런 영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러내는 거, 이 터에 이제 잡스러운 기운이 굉장히 강력한 테크닉인데 막상 와서 내가 이곳을 찬찬히 둘러봤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그 당시에 극락 왕생을 꿈꾸면서 가족들이 정성을 올렸는데 내가 잘못하면 이 모든 망자들을 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와서 보면서 그 애잔하고 슬픈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큰 공부와 깨달음을 얻은 장소라서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기회고 소중한 경험이죠.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아까 그분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요. 부모님 생각나고. 네. 눈물도 많이 나고 마음 한구석 쪽으로 괜히 막 속상하고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함부로 흉가 체험한다고 이렇게 아무나 오시지 마시고. 티저트 말고 네. 제발 싫다고 네. 아까도 얘기하시더라.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아. 약간 인생이 더럽다는 걸 느꼈어요. 네가 제일 젊거든. 그냥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엄마가 잘할게. 저희가 잘할게 엄마. 엄마 오래 살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장대같이 비가 쏟아지는 오늘 내가 그래도 공부를 던져줬는데 깨달음을 얻으니까 니들이 진짜 나한테 소중하다. 우리 그래. 행복하게 살자. 네. 알았지? 우리 타요. 꽃님들, 우리 신부님들, 시청자분들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빠샤!